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라반이 라반이 그곳 그곳 사람을 사람을 다다 모아 모아 잔치하고 잔치하고 저녁에 저녁에 그딸그딸 레아를 레아를 야곱에게로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들어가니라. 라반이 라반이 또또그그 여종 여종 실바를 실바를 그그딸딸 레아에게 레아에게 시녀로 시녀로 주었더라. 주었더라. 야곱이 야곱이 아침에 아침에 보니 보니 레아라. 레아라. 라반에게 라반에게 이르되 이르되 외삼촌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게 내게 이같이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행하셨나이까? 내가 내가 나이를 나이를 위하여 위하여 외삼촌께 외삼촌께 봉사하지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외삼촌이 나를 나를 속이심은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어찌미니까? 라반이 라반이 가로되 가로되 형보다 형보다 아우를 아우를 먼저 먼저 주는 주는 것은 것은 우리 우리 지방에서 지방에서 하지 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바다. 바다. 이에 이를 위하여 위하여 7일을 7일을 채우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네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또또 7년을 7년을 내게 내게 봉사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뿌린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 은혜라는 그 가르침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그 중심에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압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공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대충 막 살면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자 힘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조금 얻어진 것, 조금 착한 일한 것, 그것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게 온전히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선행 없는, 착한 일 없는 구원을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행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됐는데 그거 보니까 남들이 조금 잘한 일이야, 착한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게 공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그거를 내 걸로 여겨주셨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하는 사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기 최면입니다. 아,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막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뿌린대로 걷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도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하신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시키신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오고,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야곱을 잘 봐서 알지만 야곱은 속임수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속임수 야곱이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고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한번 속여서 큰 이익을 받으면 야 이거 내가 이익 봤다 할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더 큰 사기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결혼하기 위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합니다.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나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이 결혼식이 끝나고 하루를 지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와 잠을 같이 잔그 여자가 형이었던 그 언니였던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야. 아하, 이거 외삼촌이 날 속였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나아가니 결국 그가 만나게 되는 일들은 결국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일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 수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육체의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심게 되면 결국 썩을 것만 얻게 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그대로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또 적당히 또 거짓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 정말 남의 눈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그 뿌린대로 추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뿌린대로 거두게 되는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뿌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